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25살의 나이에 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5살에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포로로 잡혀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25살에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25살의 나이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산다는 것, 저처럼 자발적으로 간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억지로 끌려간 에스겔에게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약 5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는 원래 30살에 공식적 제사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그는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가장 주님이 계시는 중심에서 사역하기를 바랬는데 그는 사실은 이민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민 역사, 이스라엘만의 역사는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민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간도지방으로, 또 중앙아시아로, 또 미국으로도, 또 일본으로도 참 많이 우리 이민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멕시코까지 그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간 곳이 멕시코였습니다. 그게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 하와이로 가는 줄 알았던 우리 선배들이 멕시코 땅 그 사탕수수밭에서 일을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영어 예배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을 때 교환학생으로 온 그 외국의 학생들 가운데 멕시코 학생들이 와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어떤 자매가 그 성이 안씨인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안씨일까? 제가 멕시코에 우리 조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조상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씨 성을 가지고 있는 파란 눈의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민이라고 하는 역사, 우리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이민의 역사가 있죠. 자발적 이민이든 비자발적 이민이든 에스겔은 그곳에 끌려가게 되었고, 에스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70년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근처에 인하대학교라고 인천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하대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인천에 있으니까 인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하대는요, 인천이란 말과 하와이란 말이 합쳐서 만들어진 대학 이름입니다. 아펜젤로 감리교 선교사님이 와서 강화도와 인천 지역에 놀라운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고, 내리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 1902년 12월 22일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02명이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호놀룰루 하와이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게 되며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며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광복운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요. 그랬던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공학을 중심으로 한 대학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 바로 인천에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그 학교를 설립하는데 첫 번째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하와이에 있는 교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인 기독학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기독학원, 그 터를 팔아서 15만 달러를 그 당시에 출연을 해서 인하대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이민의 역사가 얼만큼 중요한 일을 했는지, 오히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기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가서 큰 문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세계관이 더 넓어졌고요. 그동안 안주했었던, 예루살렘이면 된다라고 해 안주했었던 그들이 오히려 더 큰 도전 속에서 70년 동안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민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슬픔의 역사, 나라 잃은 자들의 눈물의 역사이지만 또 한편은 새로운 기회와 또한 본토를 향한 더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에스겔은, 그 젊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처음 시작했던 사역의 핵심 내용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에스겔은 1000km 떨어진 그 바그다드 지역 그쪽에 가서 예루살렘이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무너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환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은요, 이제 그룹들, 천사들이 다 떠날 준비를 했고 그 바퀴, 수레바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그 마지막 동문 앞에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건물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그런 환상을 볼 때에 에스겔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작년 2월 달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주일 문을 닫을 때 우리 전국에 있는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6.25 때도 예배를 드렸다는데 모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받았던 충격은 설명할 길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특별히 이 성전에 40년 이상 평생을 몸 바쳐서 예배했던 분들에게는 이것이 죽음보다 힘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물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고통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바벨론 포로 시기 같은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하고 싶어도 성전이 있는데도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예배 처소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간의 개념이 무너지면요,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아무데서나 예배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그러면 바로 그 공간이 필요합니까? 그럼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꼭 주일날 예배해야 됩니까?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어느 시간에 계시니까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분명한 공간과 분명한 시간, 우리의 정해진 것을 드리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공간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위기의 시기입니다. 성전이 없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시나고그, 이제 회당을 짓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동안은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냥 제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시간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특별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그냥 모이는 것이 다였다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의 이민의 역사가 자발적이진 않았지만 강제적인 이민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흥기를 가져다 준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가, 어떻게 예배하는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중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거라고 선포를 했는데요.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과 그 같이 있던 사람들이 붙잡혀 온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7살 정도 된 나이에 한 사람이 도망을 치고 와서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떠난 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조차도 마치 디아스포라처럼 떠나야 되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했던 모든 집기들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처참한 소식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절망의 그 한가운데에서 다시 희망해야 된다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God strengthens you.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에스겔, 너와 너의 백성에게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죽음의 계곡으로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가십니다. 곳에 갔더니 마른 뼈들이 즐비합니다. 마른 뼈들은 무엇입니까? 시체입니다. 유대인들이 만지지도 않는 시체입니다. 그 시체들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아니 뼈도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생기를 향하여 생기가 불어와 이 덮이게 하라. 그때의 뼈와 뼈가 맞고 그때의 살이 생기고 심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때의 생기가 들어와 그들이 군인이 되었다고,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에 다시 회복할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에스겔 37장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막대기 두 개를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한쪽에는 유다, 남쪽에 있는 나라죠. 또 한쪽에는 요셉,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가장 큰 지파 에브라임, 바로 요셉, 북이스라엘이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상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무너지기 약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벌어졌던 일은요, 혼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이방 사람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주 레디컬한,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너희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광범위하게는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때는 그저 작은 나라 유다가 아니라 협소한 민족주의가 아니라 협소한 성전주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북이스라엘까지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나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과 좌절의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아있는 군대로 만들 것이고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서의 마지막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주제는요, 바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지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자원을 얻을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주시는 장면이 에스겔 마지막 40장 이하로부터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상 중에 이 에스겔을 이 1000km나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로 가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그 위에서 한 성읍을 보게 하셨는데 그 성읍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무너진 터가 아니라 성전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에스겔은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떠났습니다. 성전 동쪽 문에서 떠났어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성전의 동문으로 여호와가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에스겔의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에스겔서 후반부를 읽으면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숫자에 약한 분들은 읽다가 막 숫자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에스겔의 성전을 좀 이미지로서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먼저는 이 성전의 사이즈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가장 왼쪽에 가장 큰 검정색으로 된 것이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보면은 500 규빗 바이 500 규빗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규빗은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0cm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50m 정도 되는 모양의 성전을, 커다란 성전. 에스겔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커다란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비교하기 위해서 그 오른쪽에 또 보시면, 여러분 화면으로는 밑에 있겠죠? 이쪽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짓던 성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졌어요.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다음 세 번째로 큰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초록색으로 된 것이 미국의 풋볼 경기장 사이즈입니다. 자,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 이 성전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커다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사이즈 면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자,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요, 그 모양입니다. 다른 성전은 여러분 직사각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의 가운데 본 성전의 모습은 스퀘어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사각형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몰락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환상 가운데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솔로몬의 성전과 다른 점이 바로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다시 조금 전에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에스겔은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어원을 보면 이게 샘물처럼 솟아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방에서 샘물처럼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물이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그 제단의 남쪽으로 흘러서 이게 동쪽 문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목격하는데 또 놀라운 장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데리고 성전 바깥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척, 천척은 한 500m 정도 거리일 것 같습니다. 한 500m 정도를 갔더니 그 물이 샘물 정도였는데 발목까지 왔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또 천척을 갔더니 이제는 그 물이 무릎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천척을 갔더니 이제는 허리까지, 그 다음에 또 천척을 갔더니 이번에는 넘치는 물이 되었고 헤엄할 수준이었는데 강이 너무 넓어서 능히 건너가기에는 어려운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동안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환상적인 장면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 강줄기는 그런데요, 강줄기가 가는 곳곳마다 막 나무가 피어 있는데, 이스라엘 그 사막 아닙니까? 그 사막의 강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강물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다음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네모나게 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이 사해 바다입니다. 지금 바다라고 얘기했던 사해 바다, Dead Sea,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염분이 많은 그 사해 바다가 있고요, 그 위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단에서 시작된 물이 이 흘러서 요단강 계곡을 통하여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이것이 사해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해에서, 사해는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다.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죠. 근데 그곳에 물고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물들이 가득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휴가 기간이니까 제가 평소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 한 사람이 누워있죠. 저 사람이 바로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사해 바다에 누워있던 장면입니다. 정말 사해 바다는요, 수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뜨게 돼요. 여기는 다이빙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이빙하면 고무처럼 튕겨 나올 수 있어요. 정말 이 부력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자, 바로 이곳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이곳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들어갈 때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화면을 좀 내려주시고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오늘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에스겔의 환상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문지방이 아닙니다.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고 있는 그 물인데, 오늘 에스겔은 그 성전 바깥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작은 샘물처럼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겨우 12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12명이었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자, 그런데 이 작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이 끝날 때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정도의 샘물은 멀리 못 갑니다. 자연현상으로 보면 이 샘물은 가다가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은요, 더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나무가 생기고요, 약 재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물고기가 살고 생물들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적인 임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가요,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사람보다 더 많답니다. 이렇게 팽창된 세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정말 샘솟는 이 이스라엘 작은 지파에서 시작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가고 오히려 열방으로 넓혀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이게 사실인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은 성경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두 개의 강을 연상시킵니다. 첫 번째 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젖줄기로 주셨던 에덴의 네 줄기의 강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생겼는데 어디에서부터요? 에덴에서부터. 에덴, 에덴은 어딜까요? 바로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자체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나무들이 있었죠.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는 선악과 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비타민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건만 사람들은 그 중에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 선악과까지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치 사해 바다처럼, 죽은 바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신 생명의 역사를 고이는 역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흘러가지 못하게 내가 막고 내가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사해 바다처럼 돼서 죄가 다스리게 되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사해 바다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강을 흘러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생수의 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에덴의 이야기는 에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처음의 강의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또 다른 강의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은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끝을 냅니다. 새 예루살렘.
어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에스겔의 성전을 짓겠다고, 제3성전을 짓겠다고 말하죠. 이 큰 땅을 얻어야 되니까 팔레스타인들이 나가고 우리가 땅을 차지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는 건물이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진짜로 지리적인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도 주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 그곳에 성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면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사막 같지만, 때로는 사해바다 같지만 내 인생이 바로 그곳에 생수의 강이, 성소로부터 오는 그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이 흘러 넘칠 때에 오늘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나무의 잎사귀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국입니다. All nations, 열방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수님 오기 전 사람입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봤지만요, 그는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물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서 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은요, 어떻게 이 놀라운 생수의 강을 맛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흥미롭게도요, 에스겔 마지막 성전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때 대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는 대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에스겔서는 장차 올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모든 중요한 명절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명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에는 오순절이 빠져 있습니다. 펜테코스트, 오순절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오늘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요, 에스겔이 가지 못한 그 은혜의 보좌 그곳까지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가게 되었고요, 또한 에스겔서가 말하지 못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나아가게 된 것이고요, 또한 에스겔서가 빠뜨리고 있는 오순절의 이야기, 생명의 역사의 이야기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헤롯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다시 지었던 그 성전, 에스겔 성전이 아닌 아까 보셨던 그 성전에 가셔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물건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마치 에스겔서를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건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이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인데 그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라고, 성령이 흐르는 곳마다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은 가히 환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25살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
예루살렘의 몰락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 바벨론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거대한 나라에 와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고 그는 장차 올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고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강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열국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국이 하나님께 나와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그를 찾는 자는 치유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이런 성전의 환상과 함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22에서 23절입니다 열두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땅의 이야기인데요, 너희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보십시오,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낳은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며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전의 환상은요, 타국인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타국인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타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부천동광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준 두 글자는 선교입니다. 선교. 왜 하나님께서 그 두 글자를 저에게 주셨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민하고 선교, 오직 선교. 오늘 에스겔 환상은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이요, 샘물 같은 것입니다. 정말 작은 샘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샘물은요, 반드시 보좌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샘물이 마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넓어져요.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 될 거예요. 교회 역사는 그렇게 지금까지 지속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그냥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사가 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가 있는 자가 되어서 바벨론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나무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깃드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단순히 나의 가까운 가족만이 아니라 타국인마저도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하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남북이 이질적이라 그러지만 하나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48장 35절로 끝났는데요, 어떻게 끝을 맺고 있을까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라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을 다시 재분배하세요. 옛날이 아니라 재분배하시고 타국인도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성읍을 뭐라고 부르는가?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 삼마다. 삼마라고 하는 말은 there, 거기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바벨론 땅에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 내가 거기에 여전히 사막과 사해 같은 그곳에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에 주님이 계십니다. 사해 같은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셔서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킹덤 사역자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기를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